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8월 첫째 주 8월 경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요번 주에는 조철이 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좀 한 2, 3일 휴가 겸 좀 머리를 식히고 충전을 하고 오는 바람에 오는 길이 좀 너무 많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목요일 좀 라이브를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라이브 시행도 못하고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가 좀 부실하고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좀 부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매듭을 짓고 진검다리 예상방송으로 이번 주만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14개 경주로 편성이 됐는데요.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14개 경주 중에 제가 찍어먹기 승부, 그러니까 대가리가 확실한 믿을만한 대가리다 싶어가지고 승부처로 한번 해볼 만한 경주는 한 경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가 대가리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들 하시고요. 자, 8월 2일 금요일 부산경마 승부처 초반 1경주 10마 경주 승부합니다. 자, 1, 7, 8, 11, 12, 14, 1, 7, 8, 11, 12, 14. 자, 6개, 이렇게 6개 경주고요. 중간중간 이빨입니다. 7경주, 11경주, 14경주. 7, 11, 14. 자, 이렇게 3개 경주가 메인 승부로 될 거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아시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목요일날 입금하는 것도 우리 운영진을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일이 좀 수월해져서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월정액 한 달 문자 회원님들 20만원에 월 12회 발송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 후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0마 경주예요.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1경주 10마 경주입니다. 자, 이 4번마 닥터 해피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인기 1위가 되어 있는데요. 능검시 발주가 괜찮았습니다. 발주도 괜찮았고 권혁기 마주죠. 닥터 시리즈 닥터 해피가 이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선행을 땅 하고 편하게 나가면은 10마 경주 거의 1000m 단거리 대가리로 꽂히겠지만 준비도 잘했어요. 준비도 잘했습니다. 얘가 뭐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발주 연습도 하고 준비는 잘했는데 외곽에 9번마 그레이트 마루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 그레이트 마루 유연명이 탔죠. 우에다하고 유연명이하고는 좀 습성이 다르죠. 얘는 갖다 앞에다 붙입니다. 얘가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갖다 조진다면 요거 뭐 말 409kg짜리 아니에요. 조막대기만한 마필이고 처음에 능력 미달됐고 그런데 유연명이가 딱 올라가는 순간 이게 인기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좀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 부산 일경주기 때문에 아, 요거는 첫 경주지만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요게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예측권 10장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4번 닥터 해피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좀 아까 PDF 보고 설명을 드린 대로 닥터 해피 정도는 때려잡을 기본 능력이 요놈이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은데, 닥터 해피의 인기가 쏠려 있기 때문에 닥터 해피를 이길 신마 한 놈, 조철이 눈여겨 본놈 한 놈.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 놓고 여러분께 비록 첫 경주 승부는 좀 부담이 됩니다. 예상가들이. 자, 그래도 뭔가 있겠거니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7경주인데요. 후반부로 중반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초반부에 승부할 거는 1경주 하나예요. 1경주 하나. 나머지는 뭐 인기마 대끼리 게임도 보이고 별로 그렇게 승부 메리트가 없는 경주들이고. 자, 1경주 때리고는요, 다음은 7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로 한번 때립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게 지금 7경주. 1번 대제여전사 유현명이 탔고, 얘가 인기 대가리 가는 순간, 아, 너희들은 걸렸다. 너희들은 걸렸다. 달러박스 놓고 한방 때려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7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됩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한방 상한가 한방 조지겠습니다. 요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1번마 대지의 여전사를 이길 놈을 당연히 달러박스를 놓고 때리는데요. 자, 이 1번마 대지의 여전사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얘는 조철이 항상 그러죠. 요런 놈들 별로 안 좋아한다. 9번 뛰는 동안 한 번도 우승이 없어요. 2창 4번, 4창 4번, 요 정도입니다. 한타가 없다는 얘기죠, 한타. 팔리기는 계속 팔려요, 인기 1위. 그죠? 자, 5군에서도 2차 입상을 두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적 전결은 상대가 별로 그렇게 센 경주가 아니었고, 직전 두번 경주는 안말 경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 이성재에서 유현명으로 바뀌었다는 정도. 그 직전 경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성이 그렇게 세질 않았어요. 안말 경주 두 경주였는데, 물론 선취입 전개, 여기서는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서 선행까지는 못 나갈 겁니다. 아무리 유연맹이어도 자리를 잘 잡고 오면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1번마 대지여전사가 유연맹이 탔다고 이렇게 강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이건 오버한 것 같다. 그래서 요놈을 깨러 가려면 하나 분명히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한 놈이 있는데, 자, 1번 대지어전사 열심히 팔려라. 자, 우리는 기본 능력 위에 있는 요놈을 놓고 때리겠다. 뭐 1번마 대지어전사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도 칼을 갈고 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여러분들께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추가 선물을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1경주, 7경주. 자, 그 다음 바로 8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오랜만에, 야, 요즘에 여기 찍어먹기 승부 들어갈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자, 요 8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자, 1번 마 상인볼트입니다. 부담정량이 좀 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고, 자, 그래서 1번 상인볼트를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한번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 마 상인볼트는 대가리인데, 여기에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놈들이 몇 놈이 있기 때문에 얼레벌레 몇 마리 팔리죠. 한 6, 7마리가 계속 쭉 팔리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아마 일 놓고 배당이 쭉 떨릴 겁니다. 요 주력 한 방이 주류예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주력 한 방, 요게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상인볼트를 놓고, 오랜만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완장으로,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상한 놈이 팔리는데, 자, 요놈에다가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뭐, 11번 펜스타 같은 게 아마 대끼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희, 윤영훈 조교사가 김태현 태워놓고 또 선행으로 한번 쑤셔봐라. 선행을 어떻게 갑니까? 안쪽에 1번 상인볼트도 있고, 자, 2번 트릭스터는 취소됐습니다. 요거는 취소됐고. 아무튼, 자, 1번 상인볼트를 놓고 완장으로, 찍어먹기 한방 때리는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국산 4군 1800이고요. 레이팅 50점. 이번 경주 축이 없죠.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도 상당히 많은데. 이 8번 마 승리의 웅이라는 마필이 이력이 훨씬 넘는 그런 몸값이고, 19조 마필이고. 자, 그래서 상당히 그나마 그 와중에, 혼전 와중에, 멀로로 바꿔놓고 대가리로 팔립니다. 현장에서 글쎄 얘가 뭐 인기 1위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사전 인기도가 상당히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한데, 과인기예요, 과인기. 제가 볼 때. 상당히 걸음이 좀 꾸역꾸역, 조금 더 걸음이 느려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몸값이 좀 아직 바가지 쓴거 아닌가. 8번 마 승리의 웅.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때리는 부산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메인. 요거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도 상당히 배당이 높을 것 같아요. 상당히 배당이 높을 것 같고, 자, 걸림은 한 거라 분명히 오는 그런 경주다. 요런도 말씀을 드려놓고, 8번 승리의 웅이 좀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요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3번 마 다이아그리 또 축거리지만 도전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고, 9번 마 아잔타도 직전 경주 파행으로 취소됐었는데, 5코스 나가서 좀 바닥을 쳤지만 분명히 기본적인 끈기가 있는 놈이고, 이외에 또 한두 마리가 호시탐탐 대가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굳이 8번 마 승리의 용운 같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상악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 7경주, 8경주 붙고 11, 12가 붙었습니다. 승부처가. 자, 12경주입니다, 이제.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부산 12경주. 자, 요것도 역시. 이거는요, 현장에서 12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본다야죠, 본다야. 조철이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인데요. 6번 본다야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야, 유현명의 또. 오늘 현명이가 인기 1, 2, 인기마에 많이 타고 욕을 먹을 수도 좀 있겠는데, 자, 요거 6번마 본다야. 조철이 얘는 앵간하면 추천을 다 드렸죠? 이때 다 우리가 본다야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인데, 배당이 뭐 그렇게 별로 많지들 않아서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6.9배, 8.7배, 6.1배. 주력 한 방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얘가 좀 저는 의심이 간다. 유연명이. 자, 얘는요, 보십시오. 직전에 선행 가서, 야, 이, 우리가 본다이아의 벌마의 전사 한방 조져놨더니, 본다이아가 부러지면서 2, 3착 한방 열받죠. 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다가 끝에 가서 잡혔어요. 직전 경주 편안하게 선행 갔어요. 그전 경주 선행 갔어요. 그전 경주도 편안하게 선행 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떨 것인가? 이번 경주는 어떨 것인가 한번 봅시다. 3번 화랑신화죠. 이거 총알이에요. 일단 푸다닥 거리는 놈이죠. 앞에 13초 4, 13초 3, 13초 2, 13초 7. 얘는 13초 2, 3을 평균 끊을 수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6번마 본다이아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놈이고, 삼바 스텝도 빠르고, 빠르잖아요. 자, 8번마 마가리타도 빨라. 10번마 포켓 밀리언도 마음먹으면 선행입니다. 이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경주에서는 최시대 기수가 포켓 밀리언 갖고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던 놈입니다. 최근에는 잡고 타죠, 잡고. 자, 요런 놈들이 호시탐탐 선행 경합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본다야 아마 전대지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불안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12경주 달러박 승부는 본다야가 아닌 노리는 다른 놈, 따라와도 되는 놈을 놓고 한 방을 조지겠습니다. 선행을 편하게 못 가거나 비비면 요거 분명히 아살이 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자, 12경주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14경주 여기 자막이 12경주였고요. 본다이아 제가 역상으로 깰놈은 하고 해놨죠. 12경주 맞죠?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11경주는 승리에 영웅했고, 오케이. 자, 12경주였는데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를 요 레이스 포인트를 제가 안 보여드려갖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 1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 3근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역시나 초반 경합이 좀 있고, 강대가리 전대지 인기 1위가 좀 불안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6번 마 판타스틱 필드죠. 직전에 농림부 장관배 나가서 바닥을 쳤는데, 그래도 3군에서는 장거리, 중장거리에서 기본적으로 성적을 좀 내는 놈인데, 6번 마 판타스틱 월드, 판타스틱 월드. 자, 오늘 마지막 달러박스 메인 승부다. 달러박스 메인 승부예요. 요거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야, 이 6번 마 판타스틱 필드. 자, 지인겸이 4조 임금만인데요. 선행 편하게 가겠습니까? 이게 직전 경주에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 나갔다는 이유로 저는 더 팔리는 것 같아요. 대상 경주 나갔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그냥 한번 나가본 경험인데, 자, 국산 3군에서 직전 경주는 뭐 아예 의지도 없었고, 선행을 가야 되는 놈이 뭐 잡고 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경주 경험을 해봤나 봅니다. 석세스 백파에 나이스 타임 들어온 거. 자, 6번 마 판타스틱 필드. 네가 그렇게 센 놈이냐? 저는 아무리 일반 경주로 왔어도, 자, 선행, 글쎄요, 2번 마 황후머니. 그거 빠르죠? 황후머니도 맘먹으면 선행 조지고 나갑니다. 2번 게이트에서. 양보할 일뭐 있어요? 부담 중량 5kg 감량에. 그잖아요. 지금 2착 승군인데, 억울한데 2착으로 올라와서 한번 조지고 나갈 수 있는 2번 마 황후머니도 있고, 입상권 있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뭐 4번 마 몽땅도 보이고, 4번 몽땅, 5번 트라이언프 캣도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놈이죠. 5번 마 트라이언프 캣. 거기에 선행 버티기 또한번 시도할 7번 마 멀티히트도 발이 빠른 놈입니다. 이때 3월 24일 경주에도 선행 추라이 같은 놈이에요. 대가리 쳤죠. 야무지게만 몰아주면, 뭐, 혜선이가 타든 거 이제 박제희로 태어났는데 방동석 인해서. 7번 멀티히트 있고. 9번 마 아름다운 인연도, 꾸역꾸역 되는 마필이지만 인기 마필들 앞에서 선행 경합하면 얘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6번 마 판타스틱 필드에 너무 인기가 몰려있다. 메인 승부, 판타스틱 월드, 뭐, 안골은 가겠습니다만은,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는 따로 있다. 자, 어쩌면 이 6번 마 판타스틱 필드도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 무너질 확률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판타스틱 월드가 들어오면 뭐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때릴 수도 있겠고, 나머지 바치는 중배당, 고배당 막권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자, 부산 마지막 1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